안녕하세요. 명사대 영어역 고등어쌤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쌤이 여러분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캐스트 준비했는데요. 제목은요. 자, 예비고일 영어 1등 오스타 되도록 오늘 2번입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1번은요. 바로 이제 어디서부터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나의 영어의 수준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수준별로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쌤이 자 단계별로 스타트 포인트 알려드렸죠. 그래서 우리 혹시 얘들아 1탄 못 본 친구 반드시 1탄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2탄인데요. 자, 쌤이 여러분들 2탄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프리뷰를 통해서 밑그림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서 쌤과 시선 고정하시고요.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얘들아 프리뷰 미리 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2탄은요. 바로 자 내신 영어와 다음에 수능 영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 고3 이제 11월 달 되면 수능 볼 텐데 당연히 이제 1학년과 2학년 시기는 수능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 2학년 시기 때 자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와 똑같은데 시기별로 학습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정되는 시험이거든요. 얘들아 정식 명칭은요. 전국연합학력평가 간략하게 줄여서 학력평가 하기만 바로 우리가 모의사라는 거죠. 모의고사. 그래서 자 이 내신 영어와 1, 2학년 때 학력평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됐니 얘들아? 출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쌤이 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내신 영어 오른쪽에 수능 영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자 내신 영어에다 언제 봅니까? 시험 보는 시기는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 자 이제 1학기 중간 또 1학기 기말 있었잖아. 그래서 1년에 총 4번입니다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오케이. 다음에 얘들아 수능 영어는요 우리 이제 보통 자 요 학력평가 모의고사 자 얘네들 1년에 4번입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 총 4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고 갈게. 자, 1년에 4번 교육청별로 시험이 주관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서울교육청, 그다음에 6월달은 부산교육청, 9월달은 인천교육청, 11월달은 경기도교육청인데 자, 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은요. 자, 3월, 그다음에 9월, 11월 이렇게 3번 봅니다. 6월에 시험이 없어요. 또 얘들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는요 6월하고 11월달 봅니다. 이런 친구 있어. 선생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3월달에 학력평가가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두둥 얘들아 봐봐. 우리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 4번의 시험이 있고요. 2학년 때 4번 시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3학년 왔을 때는 3월달, 4월달,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되니? 봐봐. 너 고1 때 4번, 고2 때 4번. 그 다음에 고3 돼서 3월, 4월, 6월. 5월 없어. 3, 4, 6, 7. 그 다음에 9월, 11월. 그럼 얘들아, 6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번. 그러면 여기 얘들아, 7번째 있잖아. 그럼 얼른 산수해봐. 8, 4, 4, 7. 몇 번이야, 시작? 15번째지. 네가 15번째 보는 모의고사가 수능이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네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준비를 할 때 한 15번째 하면 충분합니까? 당연히 충분치가 않지. 근데 공식적으로 나와 같은 학년, 나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함께 시험 보는 게 고1부터 수능 볼 때까지 총 14번이 제공되고 15번째가 수능이니까 얘들아 어떻게 한 번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아 사실 뭐야? 무시하지 못할 시험이야. 그래서 뭐 이번에 모의고사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보시라고요. 15번째 요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수능인 거. 됐니?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경기도인데 3월달에 시험 안 보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걱정 마시고요. 메가스터디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보는 날 너의 지역에선 안 보더라도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서비스에 시험지가 딱 올라오니까 네가 다운로드해서 직접 풀어보고 정답률 비교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 평가하시면 되겠지. 됐니?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 내신 영어 이렇게 중간 기말. 수능 영어 시험 시기는 3, 6, 9, 11월. 됐니? 자, 다음 얘들아 여기요. 등급 산정 방식 얘들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 용어 나 쓸 거야. 상대평가. 자, 우리가
중학교 여러분들 시절 때는요, 보통 뭐야? 성취도 평가했죠. 그래서 기준 점수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뭐 A다 또는 뭐 B다. 됐냐? 근데 한번 되더라 뭐라고? 상대평가.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서 나와 똑같이 시험을 본 친구들 그들과의 성적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상대평가이더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알고 가야지 이제. 자, 내신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는데 얘들아 1등급이요. 1등급의 비율이 어디까지냐? 요렇게 얘들아 4%.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200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전교 1등부터 8등까지만 1등급인 거. 자, 2등급은요. 어디까지 요렇게 얘들아 11%. 그러면은 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5등부터 11등까지죠. 자, 200명일 때 또 300명일 때 산수 네가 하세요. 다음 이렇게 해서 3등급이요. 3등급에다가 23%. 그러면은 100명인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등부터 23등까지. 됐니? 얘들아, 여기 밑에는요. 너무 자세하게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는 일단은 숫자 얘들아.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야. 숫자가 1등급, 2등급인데 숫자가 적을수록 또 엄마한테 거짓말하지만 엄마 9등급이 최고야. 아닙니다.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등급 산정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 알고 갈 게 뭐냐면은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자꾸 사고방식 어물러가지고 나 중학교 때 영어 90점 넘어가면 그냥 성취평가 A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들아. 봐봐. 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영어 시험으로 원 점수를 90점을 받았는데 물론 원 점수가 높으면 좋겠지.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들? 석차. 석차. 즉 몇 등이냐 이건 거지. 그래서 니네 학교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단 말이야. 니네 학교가 100명인데 90점을 받은 너의 점수가 7등이야. 이렇게니? 7등. 그러면은 4%랑 11% 사이인 거지. 몇 등급? 2등급인 거야. 오케이? 근데 너는 90점 맞았는데 니네 학교 100명 중에서 만점자가 나왔어. 20명. 오케이? 20명. 그러면 100점이 20명이어서 이미 뭐 한 거더라? 여길 넘어갈 수 있는 거지. 2등급을. 그럼 뭐야? 90점 맞은 네가 어떻게 충분히 3등급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이 왜 경쟁이 치열하냐? 바로 뭐야? 이 상대평가 등급 산정 방식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쫄 거 없습니다. 뭐 하겠다? 내가 실력을 밀도 있게 차근차근 잘 쌓아서 이 빡센 경쟁에서 나는 치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하셔야지 쫄진 마시라고요. 다음 얘들아. 여러분들 모의고사인데요. 자, 얘들아 모의고사는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등급이 이렇게 해서 원점수에다 90점. 자, 90점부터 100점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얘들아 80점부터 어디까지요? 89점까지가 이렇게 2등급. 다음에 70점부터 79점까지가 3등급이겠지?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이제 10점씩.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정말 고등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자,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는 뭐 이제 모의고사 등급이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내신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봐, 선생님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친구 있어. 어떤 친구냐? 학교 영어 내신 등급이 3 또는 4등급이야. 근데 어떻게? 모의고사는 1등급이야. 자, 뭐가 더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보세요.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내신을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는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은 모의고사이지만 내신 3, 4인데 이런 친구들. 학교 내신 1이잖아? 1이면 당연히 모의고사는 1이야. 심지어 몇 점? 100점 만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채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 바라보는 마인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위로받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요? 나는 내신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잘 챙겨서 내신을 잘 챙기면 모의고사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요 마인드로 목표 설정하시라고요. 오케이, 다음 갑시다. 얘들아, 학생부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학교생활 열심히 충실하게 잘 했는데 그거는 대학 갈 때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대학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입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중간기말 내신 성적은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알고 갈게. 우리 학생부의 내신이 반영이 될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 한 번 더. 중간과 기말을 합산. 즉 한 학기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어깨에 힘 바짝 들어가고 우쭐대고 게으름 피다가 기말고사를 망치면 도로 아미타불. 거꾸로 중간고사를 조금 내가 첫 시험이니까 살짝 긴장도 하고 익숙치 않아서 살짝 조금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기말 때만 해도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우리 중요한 거 중간과 기말을 둘 다를 잘해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내신에 반영된다. 학생부 반영. 그다음에 얘들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얘들아, 시험범위요.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별로 시험범위 딱 정해지죠. 다음에 얘들아, 이 모의고사는요 대략적으로 시기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이런 거지.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범위 또는 뭐 배우는 영어 교과서 영어 1, 영어 2 정도까지의 범위. 그래서 범위가 있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지만 학교 내신은 범위 정해진 거지. 자, 얘들아, 차이점이요. 문제 유형입니다. 자, 현재 치루어지고 있는 수능요 전부 다 어떻게 얘들아? 객관식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들 중학교 때 마찬가지로 객관식도 있고요. 자, 또 주관식과 또 단답형 서술형 있죠. 다음에요. 얘들아, 문항수와 시간인데요. 자, 우리 수능요 얘들아, 전체 총 70분 동안입니다. 그래서 70분 동안에 이렇게 듣기가 있고 독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학교 내신은요. 보통 문항수 얘들아, 30에서 40문항 사이 정도. 그 다음에 한 50분 내인데 봐봐. 여러분 이런 학교 있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한 교시가 50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의 시험을 보니 가장 일반적인데 어떤 학교들은 시험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40분 본 학교도 있고요. 또는 45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 뭐냐면은 내가 학교에서 원래 50분이 1시간인데 실제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확인하시라는 거. 그래서 요거 시간이 주는 부분을 확인 못했다가 내가 문제풀이 할 때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주의할 것. 자, 다음에 들어 우리 킬러 유형 볼게요. 자, 킬러. 결국 이제 1등급과 2등급, 즉 1, 2, 3의 등급을, 상위 등급을 결정짓는 고난도 유형이 뭐냐인데 얘들아, 이 수능 영어는요, 일단 빈칸이요. 빈칸은 단일하게 제일 많이 나와. 31부터 34까지 4문항. 그 다음에 얘들아, 어휘 문제는요, 30번 문항과 장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랑 위치 문제. 요거는 두 개씩 나오는데, 보통 이제 베스트 5단 문항들을 봤을 때 요 유형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학교 내신 얘들아, 여기요. 어법과 서술형. 주의하셔야 되더라. 우리 모의고사 보는 수능 영어는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은 여러분들이 한 30문항 정도 보면은 그 중에 순수하게 어법 문제만 대여섯 문항 이상, 거기 서술형 반영했을 때는 7-8 이상. 그래서 전체 문항수 한 20에서 30% 정도가 어법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또한 서술형이지만 어법을 베이스로 한 문제 많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의 고득점은 반드시 뭐다? 탄탄한 어법, 문법 실력 기본 베이스라는 거. 되니? 자, 어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좀 표를 통해서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차이점도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 이러한 차이점 정도를 내가 확인하고서 자,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할 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준비할 것이냐? 정리할게 얘들아. 자, 예비고1 영어학습 포인트는요. 자, 우리 흔히 이런 말 해.
고등학교 왔을 때 내신도 챙겨야 되고 모의고사 챙겨야 돼서 마치 토끼가 두 마리인 것처럼. 근데 얘들아, 아니야. 토끼는 한 마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내신 따로, 그 다음에 수능 따로,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에서 보고 있는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 물론 이제 우리 얘들 내신이요. 여러분들 내신은 수능에서 치러지는 유형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점들, 내신자 서술형 유형들.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유형들은 수능의 유형 플러스 서술형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 여러분들 현재 이제 1학년, 2학년 시기 때 내신을 차곡차곡 밀도 있게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가는데 그게 반드시 내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무슨 두 가지를 투트랙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트랙 내에서 실력을 잘 쌓아가서 만들어 가는 부분이지. 그러면은 일단은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염두를 해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유형과 서술형을 잘 챙기는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내신까지 가시면 수능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요. 정말 중요한 건데 영어의 기본기. 자, 여러분들 기본 뭐겠습니까? 어휘, 그 다음에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온라인하고 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건데 중3에서 고2로 왔을 때 가장 큰 격차가 어휘의 벽이야. 정말 눈물 나는 상황들. 뭐냐면은 내가 지문에 시험 범위 지문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시험 나왔는데 그 지문의 문제 유형이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 선택지에 등장한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해봐. 뭐 학교 고소할 거야? 왜 내가 모르는 단어 시험 냈냐고? 그런 거 없어야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들에 취하지 않으려면은 뭐 하셔야 돼요? 방학 동안에 가장 큰 벽은 어휘력부터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의 절반은 단어 외우는데 시간 투자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실력의 80%는 뭐야? 어휘력에서. 그래서 어휘와 어법 이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거 매일매일 습관. 그래서 쌤이 이번 겨울방학에 자 온라인 아마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자 2023 단어왕 프로젝트. 쌤이 현장 강의하는 친구들 대상으로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온라인 버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자 우리 12월 얘들아 12월 마지막 주에 요 자 바로 2023 단어왕 프로젝트. 쌤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어떻게 참가하고 또 이제 푸짐한 상품까지 준비했으니까 요거는 12월 마지막 주에 공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자, 요 겨울방학 시기에 어법은 특히나 이제 개념. 아, 봐봐. 개념이 생각보다 약한 친구들. 부정사가 뭐고, 동명사가 뭐고, 분사가 뭐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그리고 요런 각각 개념들 잘 탑재하고, 뭐가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그래서 개념은 두 번 정도 반복. 그 다음에 기출문제. 빠이더라. 어법은요, 새로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전부 다 싹 완전 정복인데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뭐지? 출제 포인트를 찾는 연습, 쓰는 연습,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개념을 갖추는 반복 연습. 그래서 개념, 기출문제 요거를 잘 하는 게 어법 공부의 끝이야. 그 다음에 욕심내서 문제 적용까지. 자, 봐봐. 정리하면 이번 예비고를 겨울방학 때 어마무시하게 큰 욕심 이거 아니라 어차피 내신과 수능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은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하시고요. 중점은 요거를 하면 내신 되는 부분이지.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어휘어법을 무조건 탄탄하게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다음 편 예고요. 자, 우리 이제 쌤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3탄은요, 자, 첫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 아직은 멀었지 얘들아. 4월 2023년 4월 마지막 주 또는 5월 첫 주에 진행되는 아직은 4개월 가까이 남아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내신 영어 1등급을 어떻게 인강으로 대비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선배들의 학습 전략들 그리고 무엇보다 쌤이 함께 했던 만들었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 3탄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next week 기대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